안녕하세요. 강여자입니다. 여기에 충전기가 이제 몇 가지 꺼내놨어요. 파워뱅크 충전할 때 가장 좋은 충전기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참 답변하기 힘들어. 정말 답변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충전하면서 밸런스를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알렉스 DT나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메인 전선이 들어가고 밸런스 케이블이 연결되는 충전기가 그것도 일반분에게는 조금 낫습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더 거기서 지식이 더 있다면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런 이제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어 개조해가지고 만들어진 고속 충전기 이죠 인산철.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 충전되는 거 내 파워뱅크에 한 10%에서 20% 정도 용량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마무리를 이 충전기에서 충전 다 됐다고 뜨면 그 다음 마무리를 이렇게 우나 충전기 뭐 우나 12%죠 그리고 우나 9 플러스 밸런스 전용 충전기 이런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이제 밸런스 단자하고 일반 단자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금액이 이런 충전기 보유하는 것보다 최소 2배, 3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내가 DIY 좀 되게 많이 해 자주 해 하면 이런 충전기는 잘 권하지 않아요. 차라리 돈 파워 서플라이어 있으니까 파워 서플라이어 가지고 충전하고 막판에 인 우나 충전기 가지고 밸런스 작업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우나 충전기가 단점이 뭐냐면 툭하면 품절이든가 안 그러면 단종이에요. 단종.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지금 우나 충전기 구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이 못 구하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놓은 게 BC168 충전기예요. 자, 우나나 BC168 같은 경우는 각 배터리 직접적으로 충전해주는 타입이에요. 안전성을 따지면 이 제품이 더 안전해요. 왜? BMS 통해가지고 충전하면서 저항으로 태우는 방식이니까.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나나 BC168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BMS 안 거치고 바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 타입이다 보니까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데 전압이 안 되면 계속 충전을 해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충전하는 타입이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더 좋다고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사실 이 서버 가지고 만든 이런 충전기가 캐시 인증을 안 받아 지만 성능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50A인데 아쉬워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려고 서버 하는데 이거 만들려고 지금 한참 자료 수집하고 있는데 전압은 변경하는 방법 알았어. 전류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DIY 못 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정하다가 안 되면 전압만 조절하는 거 해가 영상 나가겠지만 이게 전류가 80A까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류 조절이 돼야 돼요. 전류 조정하는 거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밸런스 충전기 특화된 밸런스 충전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은 우나가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일무일하다고 할 정도예요. 아닌 비슷한 제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품은 좋은데 생각보다 고장률이 높았어요. 뭐 저야 지금도 저쪽에 뒤에 있는데 저는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어요. 8채널 돼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장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나 충전기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근에 이제 장점으로 떠오르는 게 BC168입니다. 오늘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게 BC168인데 우나 제품하고 이거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우나 같은 경우는 밸런스 충전 전압이 4A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8A까지 된다고 설명서에 돼 있고 사용 방법은 우나 충전기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거 제가 실제 뒤에 영상에서 우나하고 BC168하고 같이 충전하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이 제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BC 이런 원채널 채널 하나 그 6원 6S까지 가능하다. 8은 8A까지 된다 해가지고 168 하고 지은 것 같아요. 제품을 미리 구매해가지고 한 달 이상 제가 사용해본 것 같아요. 그거 제 포장을 했습니다. 요 보드가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4채널이거든요. 저도 사용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제가 다 한 게 있는 거 가지고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그거 제품을 보면 이렇게 168 있고 CD가 있어요. CD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왜냐, 컴퓨터하고 연결 내가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포체는 이 같이 이제 기본 구성품을 주더라고요. 사니까. 그래서 본체만 계속 사용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안 써봤는데, 6에 쓰고요. 저도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아까 모르겠지만, 이거 꼽아가지고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A가 원천을 갖고요. B, C, D. 그래가지고, A가 다 되면 B로 넘어가든가 그 하겠죠. 제가 이거는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굳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여기 보면 2S짜리 3개 있고, 밑에는 3S짜리 단자 2개 있고, 여기 보면 4S짜리, 5S짜리, 6S짜리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S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보드가 4개. 그리고 여기 BC168에 보면 측면에 2S, 3S, 6S만 있잖아요. 단자가. 이 보드 여기 6S에 꼽아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꼽아가 사용하면 됩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힘든 거 아니니까 이렇게 꼽아가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요 제품은 간단해요. DC를 공급받아 가지고 배터리에서 충전을 해준 충전기이기 때문에 유나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무조건 파워 스플라이라든가 안 그러면 AC에서 DC로 바꿔주가지고 전원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만 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BC168은 12V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장은 12V인데 사용할 수 있는 게 11V에서 15V까지 사용 가능하고 입력은 최대 30A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되게 적혀 있습니다. 임포트에. 그거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거 팬이 두 개 달려있고 그거 말고는 뭐 짜다리 뭐 없고요. 자 이제 전원을 켜 전기를 공급해 볼게요. 이렇게 전기 공급하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게 차지 세팅 모드라고 돼 있죠. 충전 모드에 충전 밑에 하고 한 번 더 눌리면 디스차지니까 방전이거든요. 이게 뭐 이 제품 가지고 방전 테스트도 가능하다는데 최대 3A까지 된다는데 이거는 방전 이 BC168 가지고 방전 테스트 할 사람이 있을랑가요? 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거 차지 모드 타임 그 온도, 임포트 전화, LED 밝기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사용하는 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모드에서 한번 눌리가지고 차지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전압이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밑에 눌리가 전류 제가 보니까 5A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 더 이상하니까 좀 불안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요 상태에서 5A 한 다음에 요 부분 차지 여기서 눌리면 작동합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 말고는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지금 비교 테스트 하고 있어요. BC168. 그리고 요거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유나 12 플러스 비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사용 방법은 비슷비슷한데 차이점이 느끼는 게, 이거는 배덴스가 8A까지 된다고 스펙이 됐고, 요거는 4A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4A 하던 게 저는 몸에 배 있고, 용량 지금 테스트 하는 것도 4A밖에 안 되는데, 12 플러스보다는 배덴스 전류가 좀 더 큰 전류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배덴스 충전기 같은 경우는 4A 이상 안 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선 자체가 그렇게 강한 선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4A 정도 하고 있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 유나 플러스 9 가져올라 했는데 일단 최신 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BC168이. 사용 방법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용 방법 자체는 우나보다는 확실히 BC168이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가격이 10만원 약간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 원칙 저는 우나 제품이 몸에 배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쁘진 않아요. 단점은 유나 9 플러스 같은 경우도 9세까지 되고 우나 프로 12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많이 되죠. 12S까지 되나? 그런데 BC168이 조금 아쉬운 게 6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24V 뭐 그런 거는 못하고 어째 보면 전동 공구나 24V 중에 리튬이온 6에서 구성된 것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나 같은 경우가 더 좋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BC168이 더 괜찮게 되면 더 발전하면 19
19파일 정도 되겠죠. 좀 더 셀이 많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도 단점 아닌 단점인데 임포트 DC가 12V밖에 안 돼요. 우나 12프로 같은 경우는 24V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 전류가 12V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입력 전압이 좀 약간 냉기지가 좀 더 있으면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여기에 시청자 번호니 이제 잘 안 된다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온 김에 제가 이거 테스트하고 있을 때 왔기 때문에 여기 BC168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을 지금 5A 걸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만들고 나서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만들었는데 보자마자 딱 원인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런 팩을 만들 때 처음에 팩을 사가지고 같이 밸런스 안 맞춰줬어요. 자연 밸런스도 좋고 기계적인 물리 밸런스도 좋고 해가지고 4개 똑같은 전압을 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다 보니까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인산철인데 하나가 2.3V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MS가 작동을 안 하겠죠. 2.3V가 나오니까 저전압이 걸렸거든요. 저전압이 걸리면 BMS는 제품마다 틀리지만 3V 이하 저전압 차단 기능이 있던가 뭐 다음 메이커 같은 경우는 최저 안 좋은 거는 2.5V 이하 때 저전압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충전도 안 되고 락이 걸리기 때문에 방전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개별로 배터리 쪽에 개별 전기 공급해가지고 최소 BMS 작동할 수 있는 전압 이상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거 지금 저전압 상태에서 지금 2.3V에서 올렸는데 지금 3V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뭐 끊는 이유가 3.1V 정도 전압이 올라와야지 끊은 다음에 일반 충전기 가지고 충전을 쫙 밀어가지고 한 세대여도 3.6V 도착하면 BMS가 다시 차단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밸런스 충전기 가지고 충전을 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BC168 우나 이런 충전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BC168도 그렇고요. 우나 충전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충전하는데 세월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냐면 저전압 걸린 셀이 있으면 그 셀이 최소한 작동 전압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충전기 안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어도 좋습니다. 일반 충전기 가지고 만충까지 밀어버려요. 그러면 셀 4개 중에 하나가 만충이 되죠. 그때 다시 BC168이나 우나 충전기 꺼내가지고 밸런스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분 또 똑같았는데 B6나 Alex DT 뭐 그런 충전기 해가지고 밸런스 충전기 및 충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Alex DT 같은 경우 20A 정도 밀어줄 수 있는 스펙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자기 아주 쫙 밀고 만충되면 저항 방식이지만 그것도 이제 밸런스 잡아주는데 B6 같은 경우는 인거 가지고 이런 증상 잡으려면 저전압이 안 잡힙니다. 그 고전압 만충 전압 된다면 밸런스 잡는데 B6 용량이 너무 약 하다 보니까 밸런스 저항으로 태우는 방식으로 태우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충전기 정 없을 때는 한 번씩 소개해드리지만 웬만하면 밸런스 용량은 작지만 각 셀별로 충전해주는 지금 제가 기존까지는 우나가 최고다 하는 이유가 그게 있고요. BC168도 우나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내구도만 괜찮으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사용해봤을 때는 우나 충전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 스펙상 8A까지 된다고 돼있지만 여기 실리콘 전선으로 돼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5A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이 이제 사용해보면 좀 아쉬운 게 6S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의 정밀도는 각 편차마다 했을 때 거진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기 또 보면 0.001V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근교정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12V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나 충전기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BC168 가지고 있어가지고 밸런스 관리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충전 가지고 먼저 충전을 한 다음에 밸런스 터진 것만
잡을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나는 두 가지로 사용하기 싫어. 하나만 하고 싶어. 그러면 알렉스 DT나 안 그러면 N9, 아까 그건 자 IC 충전기 중에 메인 전원 들어가고 그 다음 배런스 케이블 꼽는 타입을 사셔야 돼요. 배런스만 잡고 소용량 같으면 이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어 한 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가성비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12V 제품 안금 5S, 6S까지는 배런스 가장 특화된 제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이제 한 달 가까이 테스트하지만 그것도 저는 아까 운하 충전기가 옛날부터 서든 퍼졌다문에 계속 운하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충분히 그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S까지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제품 이제 논지 꽤 됐지만 이제 테스트 해봐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